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으며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중북부지방은 낮부터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구름 많고 대기 불안정으로 낮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중부지방에서 북한으로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 영향을 받겠으나, 그 밖의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전북 동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도 영서, 충청남북도, 경상북도는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주택 및 도로 침수, 축대붕괴, 산간과 계곡, 야영객들의 안전사고 등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강한 일사로 인하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서 무덥겠고 남부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해와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